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7절 특수시설의 배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장에서는 우리가 특수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기공사를 하기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배웠던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수시설의 배선이라고 해서 자, 특별한 기구라든지 장치 이런 것들에다가는 어떻게 전기를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 사항을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0페이지 봐주시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희용 전차의 시설. 1. 유원지 등의 군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한 소형 전차를 말한다. 2번 사용전압은 1차 측은 400V 미만이고 2차 측은 직류 60V 이하, 교류 40V 이하이어야 한다. 자, 여기에 1차 측 400V 미만에다가 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다음 3번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3개조 방식에 의해서 시설한다. 제3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철 보게 되면 위에서 받거나 이러죠. 그걸 우리가 3개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2개를 받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3번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용계 폐기를 시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2번 전기 울타리의 시설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나 볼게요. 1번 목장 등에서 짐승의 침입이나 가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에서 나전선으로 시설한 울타리를 말한다. 우리 왜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가축이 침입하거나 혹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전압은 250V 미만이고, 그러니까 몇 볼트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220V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기 쉬운 곳에 위험 표시를 해야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220V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전기를 바꿔주는 그 전압 공급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집에서 220V를 직접 갖다가 그냥 밭을 둘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예, 다 아시죠? 예. 3번 사용전선은 4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자,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4스퀘어. 4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전선과 기둥과 이격거리는 2.5스퀘어 이상, 전선과 수목과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4번 전기 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다음 3번 전격 살충기입니다. 전격 살충기는 뭐죠? 이 여름에 영롱한 빗으로 꼬셔가지고 그 앞에다가 전기 통하게 해서 벌레 죽이는 것들 있죠. 그게 전격 살충기입니다. 1번 전격 살충기는 지표상 3.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해야 된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 차단 장치 시설 시 1.8m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동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2번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에 전격 살충기를 시설하는 곳은 위험 표시를 해야 되고, 4번 전용 개폐기를 시설합니다. 4번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고 사용전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자, 여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몇 볼트죠? 300V죠. 지금까지 전압이 제한된 거는 300V로 교통신호등에 제한되고 화약고에 300V, 그 다음에 영화관이 400V 이렇게 제한이 됐었습니다. 사용전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거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신호등 인하선은 지표상 2.5m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도 밑줄 치십시오. 2.5m. 3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도로상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도 밑줄 치십시오. 4번 횡단보도기 안테나 가공전선 등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5번에 전기집진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 변압기 1차의 전로에는 전용계폐기를 설해야 된다. 2번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제1종 접지를 해야 된다.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제1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도 무관하다. 6번에 소세력 회로, 전자개폐기, 조작회로, 초인벨, 경보벨 등의 회로를 말한다. 전기는 전기를 쓰는데 그 전류의 크기가 아주 약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전압은 1차 300V 이하, 2차 6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한다. 전선은 코드캡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조형제에 치부할 때 0.8mm 이상 연동선 사용하고 가공으로 할 때 1.2mm 사용한다. 이거는 뭐 근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 7번 출퇴근 표시 등 회로. 자, 사용전선 1차, 사용전압 1차 300V, 2차 60V로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굵기 0.8mm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전기 집중기 소세력 출퇴근 표시 등 회로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죠. 1번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함에는 채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교통신호등이 몇 볼트입니까? 300볼트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제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흥행장의 저압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 플라이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재 외함에는 제 3종 접지를 해야 된다. 맞고요. 다음에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계 폐기 및 과열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설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설치해야 되겠죠. 3번 흥행장에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상이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열될 우려가 있으니까 내열성 피복전선. 열에 잘 견디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4번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목장에 사용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4스퀘어 이상이죠. 전기 울타리에서는. 5번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금속재 애자 합성 수직은 다 괜찮은데 가본에 라이팅 덕트는 안 됩니다. 습기가 있을 수 있고 라이팅 덕트는 조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서 이거는 제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5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의 비중이 사실은 높지는 않은 챕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